난 고구려의 남부욕살 부귀월이다! 대조영, 어디에 숨어 있느냐? 어사쌍대 앞에 나타나서 나와 사옥을 서르자! 이 부귀월의 칼날이 이놈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어서 모습을 드러내란 말이야! 대조영, 어서! 겁나느냐, 대조영? 이 부귀오리가 무서워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느냐? 어서 나타나거라. 니놈이 숨어 있는 거 다 알자! 대조영 이놈! 자, 네 앞에 모습을 보였다. 이젠 어찌할 것이냐? 어찌하긴, 네 놈을 내 손으로 확 죽여버려야지. 그토록 죽는 것이 소원이라면 단칼에 죽여주마. 당장 없애주겠다. 어서 덤벼라! 어찌되었느냐? 아직 못 찾았사옵니다. 빨리 더 찾아보거라. 예, 자그로 나오라. 제가 오라. 자, 이곳에서부터 각자 총을 흩어져서 찾아. 제가 오라. 예. 어디에 줍니까? 이가를 어디에 줍니까? 이가를 제가 오라. 어서 덤벼하지 않느냐? 어서. 형제, 지금 당나라 놈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서 피하셔야 하오. 저 갓난 새끼 죽여버리고 날래 가자오요. 이놈! 아! 살려주십시오, 나으리. 죽을 때를 찾습니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시간이 없어. 비켜라오요. 이 흙소리. 저러면 모가지를 잘라버리겠어. 아! 살려주십시오, 나으리.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기,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무식이. 뭐 이런 갓나 새끼가 다 있어. 비켜라. 멈춰라. 그냥 가자. 형님, 이자 살려두잔 말이오. 실성한 놈을 죽여선 무엇하겠느냐. 어라, 형님! 내가 오는! 어디 계십니까? 내가 오는! 내가 오는! 어디 계십니까? 잠깐! 저기 있습니다요! 아유, 잘못했습니다, 나으리.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으리. 아유, 안심하시오. 우린 같은 편이야, 같은 편. 아, 나으리,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서 도읍으로 옮겨라.
예, 제발! 자, 가시오! 제발, 제발, 제발! 나리! 제발! 뭐라? 부기원이가 대조용을 만나? 예, 장군. 본인의 말로는 어젯밤에 대조용을 만나서 결투를 했다고 하옵니다. 에이, 큰일이로구나. 병증이 점점 더 심해지질 않느냐? 차라리 당나라로 보내버리는 것이 어떻게 싸웁니까? 당나라? 이러다가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옵니다.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 전에 아예 당나라로 보내버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사옵니다. 나도 한참 불안하던 참이었다. 자격놈들 신경 써야 하는 판에 미친놈 걱정까지 해야 하다니. 더 생각할 필요도 없사옵니다. 적당한 때 당나라로 보내십시오. 홍패야, 네가 옥서에 며칠 들어가 있더니 많이 똑똑해졌구나. 그리 칭찬을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장군. 어이, 이젠 겸손해지기까지? 그래, 네가 이제야 사람이 됐구나. 그렇사옵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래 그래 그놈 참. 부기원 대가께서는 일어나셨는가? 아직 주무시고 계십니다. 곧 당나라로 가시게 될지도 모르옵니다. 감축드립니다. 대가께서 원하던 것이 이것 아니옵니까? 아무리 활개를 치고 다녀도 대조영이 실성한 사람 등에 칼을 꽂을 리도 없고 서린기 장군이 먼저 나서서 당나라로 보내겠다고 했으니 매사가 순조롭게 이 지옥 같은 고구려 땅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어쩌면 살생부에 적힌 이름 중에 부기원 대가만이 유일하게 생존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자넨 다 알고 있구만. 천하를 다 속였는데 결국엔 신홍이한테 들키고 말았어. 그래, 날 당나라로 데려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예, 어르신. 하나, 그냥은 가지 않을 것이네. 그동안 미친 척하면서 뿌려놓은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은 부구가.